형의 달콤한 휴식 시간을 조지고 있는 조지. There you go. 형에게서 종이배를 파밍한 뒤 출격합니다. 가볍게 버려준 후 추격전을 시작하는 조지. 헤드샷과 함께 진짜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때 나타난 광대 페니와이즈. Yes, meet George. George, meet Pennywise. 유치원 선생님도 울고 갈 지리는 친화력을 선보인 뒤 Take it, George. 종이배를 건넵니다. 그런데 배와 함께 조지까지 먹어버리는 페니와이즈. 그렇게 동생 조지가 실종되고 방학을 맞은 빌과 친구들. 타락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이니시를 받고 집에 도착한 빌은 그만 포기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뒤로한 채 계속해서 조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율법을 외우고 있던 스탠리. 탈주해버린 앨범 속 그녀와 함께 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하더니 살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다시 나타납니다. 다음날 조지를 찾기 위해 숲으로 향하는 친구들. 그 모습을 부러운 듯 바라보는 벤에게도 갑자기 울리는 브금과 함께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 다행히 나타나주신 친절한 머리가 없으신 사람님. 존나게 튀는 도중 구원받게 됩니다. 탈출의 안도감도 잠시. 나타난 진짜 괴물들. 이 미친놈들에게 킥을 꽂아준 뒤 빠르게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한편 조지를 찾기 위해 하수구에 도착한 친구들. 수자원 공사도 울고 갈 수질 논쟁을 펼치던 도중 벤과 마주하게 됩니다. 벤의 파티 소식을 꿈에도 모른 채 여유롭게 탐방 중인 타락 친구. 바로 참교육을 당하게 됩니다.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와 함께 벤의 상처를 치료하던 중
나타나 우리 학교 여신 베벌리. We were thinking about going to the quarry tomorrow. 동생 조지는 까맣게 잊은 채 바로 데이트 신청을 조져버립니다. 빌의 데시를 뒤로하고 집에 도착한 베벌리. 격하게 반기신 아버지를 지나 그의 손길이 닿은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한편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으로 향하는 에디. 떨어진 약을 파밍하던 중 자신의 하드 카운터에 좀비를 만나게 됩니다. 숨막히는 빤스런 도중 또 나타난 페니와이즈. 위기의 순간 가볍게 탈출합니다. 셀프 컷 후 시를 즐감 중인 베벌리.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에 줄자를 밀어넣던 중 같이 딸려오는 케찹과 머리카락. 베벌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더니 블라디미로 궁극기를 조져버립니다.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오신 아버지. 따뜻한 한마디를 남긴 뒤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바통을 이어받는 빌. 조지의 장난감을 들고 슬퍼하던 중 나타난 조지. 지린을 라이브와 함께 그것이 나타납니다. 다음날 자신의 집으로 친구들을 부른 베벌리. 피로 물든 화장실을 보여준 뒤 시급 빵원 노가다를 선물합니다. 청소를 마친 후 서로의 목격담을 공유하는 친구들. 타락놈들의 차와 친구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출격합니다. 위기의 순간 베벌리의 이니시로 시작된 포트리스. 가볍게 승리한 뒤 퇴장합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실종 사건에 마을을 조사해 보기로 하는 친구들. 하지만 공포의 뇌를 지배당해 탈출을 선언하는 에디. 그런데 그때 멋대로 작동하는 기기 속에서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것. 벤의 하드 캐리로 다행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려버린 친구들을 뒤로 한 채 그것의 아지트에 도착한 빌. 끝까지 따라와 말리는 친구들을 설득한 뒤 던전 입장을 앞둔 그때 다시 한번 뜨거운 우정을 선보이는 친구들. 그렇게 당첨된 에디, 리치와 같이 입장합니다. 핵졸보 에디에게 제일 먼저 들려오는 목소리. 결국 나홀로 다시 좀비를 마주하고 추락합니다. 다음으로 선발된 리치. 역시나 가볍게 이별해준 뒤 그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편 팔까지 부러진 채 또다시 고통받고 있는 에디. 용감한 빌에 의해 구원받게 됩니다.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개빡친 페니와이즈. 무지선 돌격으로 돌진하던 그때 밖에서 존버 중이던 베벌리가 나타납니다. 가만히 관전 중이던 벤을 조진 뒤 떠나는 페니와이즈. 응급처치 후 빠르게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어머니에게 강제 이송되는 에디를 뒤로 한 채 결국 터져버린 친구들. 그렇게 하나둘 레이드를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다음날 빌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 베벌리. You're looking prettied up. My hand. 정신이 나가버린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갑니다. 챌린저급 부시 플레이로 아버지의 뚝배기를 깨버리는 베벌리. 퍼블을 따고 돌아가려는 그때 그것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베벌리의 납치 사실을 알게 된 빌.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다시 한번 레이드를 준비합니다. 놈의 아지트에서 눈을 뜬 베벌리. 탈출을 시도하던 중 신들린 춤사위를 뽐내며 나타난 그것. 아직도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벌리에게 궁극기를 꼽아버립니다. 한편 입구에서 템을 정비하는 친구들. 그걸 또 버려버리는 마이크를 끝으로 입장을 마친 그때 목소리와 함께 강제 이송된 스탠리.
이곳에서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미쳐버린 스탠리의 뒤로 나타난 조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비행 중이던 베벌리도 뒤로 하고 다시 조지를 쫓는 빌. 다행히 빌을 뒤따르던 친구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깨어나지 않는 베벌리에게 인생 첫 키스를 갈겨버리는 벤. 깨어났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조지와 재회하고 다시 한번 형제간의 사랑을 확인하... 헤드샷을 조져버립니다. 본 모습을 드러내는 니코, 아니 페니와이즈. 추가 타와 함께 메이드가 시작됩니다. 지리는 변신술로 존나 처맞게 시작하는 페니와이즈. 베벌리의 쇠꼬챙이 막타를 끝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이들의 패기에 짓눌려 패배하고 마는 그것. 먼 훗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